그리고 많은 사랑을 받은 드라마 속 인물별 테마곡 베스트 3. 2009년 전국을 강타한 구준표 신드롬. 그 안에는 바로 구준표의 테마곡 파라다이스가 있었다. 진짜 그 개그 프로에도 되게 많이 쓰였잖아요. 이 노래만 있으면 박명수도 구준표로 만들어주는 마력의 테마곡. 극중 캐릭터를 잘 표현해준 강렬한 구준표 테마곡 파라다이스. 1991년 철조망 케이스 신이라는 명장면을 탄생시킨 여명의 눈동자. 이 음악은 뭐 아직도 명곡이죠. 너무 좋죠. 살아있어. 알겠지? 살아서 내 아이를 낳아줘. 그렇게 해줄 수 있겠어? 우리 민족의 가슴 아픈 역사와 함께 대치와 여우의 비극적인 사랑을 담은 드라마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. 아이고. 특히 여주인공인 여우의 장면에서 흐른 이 테마곡은 작곡가 최경식의 작품. 안타깝고 비극적인 여우의 삶을 잘 표현해준 여우의 테마는 여명의 눈동자 OST 중 여전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. 2009년 드라마 섬덕여왕. 김서연 일가를. 카리스마 있는 미실이 등장할 때면 이 음악이 흐른다. 열의 사일은 덮겠습니다. 사람? 보십시오, 폐하. 내 사람들이 옵니다. 폐하의 사람이 아닌 이 미실의 사람들이 옵니다. 오싹하고 한이 서린 느낌을 살리기 위해 여성의 목소리를 넣어 제작한 미실 테마곡은 작곡가 김희진의 작품. 사람은 부주의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유명한 미실 테마곡과 함께 많은 패러디를 탄생시킨 명장면.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내 사람은 그럴 수 없어. 미실 테마곡은 사극이 아닌 현대극에서도 통한다. 서가, 매니저는 눈치가 없을 수도 있어. 하지만 내 매니저는 안 돼. 드라마 속 캐릭터를 더욱 돋보이게 한 인물들.